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등 이 세상에는 위대한 CEO,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운동선수 등 압도적인 업적을 쌓은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도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하여 돋보이는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평범한 우리도 탁월해지기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탁월함은 자신을 뛰어넘어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하며 반드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키우고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민첩성. 민첩성은 정확성보다 중요하다. 민첩성은 유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는 정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급변하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은 점점 더 빨리 유효성을 잃습니다. 어제까지 옳던 일이 어쩌면 오늘은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민첩성이란 삶의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다르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도 못하고 시간을 하염없이 낭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더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원래 유효했었던 그 목표와 계획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확성을 기울인 계획을 막상 힘들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큼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정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막상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거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민첩성이며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그때그때 도입하고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을 더 민첩하게 계획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선 자신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여러 개의 짧은 계획으로 쪼갭니다. 그 짧은 계획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계획으로 쪼개면 최종 목표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짧은 계획별로 계속 실천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무엇을 하면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무엇을 최적화하고 무엇을 보완하면 좋을까? 무엇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할까? 등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미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별로 해야 할 일을 시급한 일, 현재 진행 중인 일, 완료된 일 등으로 정리해 표로 작성해두고 언제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인문 베스트셀러로 큰 사랑을 받은 아비투스의 저자 도리스 메리틴이 이번에는 신작 엑설런스에서 탁월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엑설런스는 인간만이 지닌 탁월함을 발전시키기 위한 9가지 요소를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공감. 공감은 탁월함을 창조한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과 집단의 감정, 생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를 뜻합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설령 본인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인식하고 그의 태도와 기대를 가늠해 적절한 감정 표현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공감은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공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입하는 정서적 공감,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선택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와 동참을 끌어낼 줄 아는 인지적 공감, 집단의 분위기와 태도를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이 그것입니다. 탁월한 공감 능력이란 이 세 가지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이 중 한 가지 형식이 특히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탁월한 공감 능력을 획득한다면 당신의 목표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조력을 끌어내고 조화롭게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르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바르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분노를 제어하고 직원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소비자와 인재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동기,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록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는 일이 완전히 낯설더라도 반복하여 연습하고 내면화하여 두 번째 본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호회, 소설 등 사실 모든 상황에서 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문화는 우리를 다른 상황과 감정 세계로 데려갑니다. 공감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사고 패턴에 익숙해지고
가까이 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선입견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공감 능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열린 마음. 호기심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오늘날처럼 초불확실성에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공식이나 기존의 지식이 쉽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격변하는 세계에서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탁월함의 기본 전제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인간의 호기심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진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적응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관심을 가지며 더 많이 시도하는 개방성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성공을 이끌게 됩니다.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신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극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무한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별을 올려다봐야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봐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마지막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하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스티븐 호킹은 비범한 성공의 기반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에 열려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세계관에 맞지 않아도 그걸 수용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호기심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런 다음 폭넓게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넓은 독서는 살면서 가장 간단하게 탁월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소설, 비소설, 과학, 철학, 정치, 경영, 교육,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독서는 시야를 넓혀주고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상상력과 혁신을 강하게 만들려면 책 밖으로 나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낯선 정보, 일상의 알고리즘이 지원하지 않는 세계에서 다양하고 모호한 현실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해결책, 기존의 관념, 기존의 상식을 넘어 대담하고 비범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한계에 부딪혀보는 실험과 경험이 우리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획기적 아이디어는 대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연관성을 종종 다른 분야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하기도 합니다. 책 엑설런스는 인간만이 지닌 탁월함을 발전시키기 위한 9가지 요소, 즉 열린 마음, 자기 성찰, 의지력, 웰빙, 마음의 안정, 공감, 민첩성, 공명, 리더십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에 필요한 탁월함이라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키우고 지켜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탁월함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도 우리는 탁월함을 얻기 위한 경로에서 가파른 오르막, 장애물이 많은 길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탁월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겁내는 일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겁내는 일을 매일 단행하라. 매일 스카이다이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싫어하는 주제와 행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거절당한 아이디어를 다시 제안하기, 싫다고 말하기, 약점 드러내기, 새로운 것 시도하기,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시도해야 합니다. 2. 우선순위를 정하자. 무한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탁월한 생각과 행동의 전제 조건은 목표에 맞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3. 자기 자신을 의심하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그런 인정은 우리를 충분히 멀리까지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눈높이에 맞는 피드백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극, 피드백,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비판을 기꺼이 듣습니다. 특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조언을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모순과 낯선 시각을 허용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책 엑설런스의 저자 도리스 메리티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탁월함의 기준 역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열린 마음, 자기 성찰, 의지력, 웰빙, 마음의 안정, 공감, 민첩성, 공명, 리더십입니다. 이 책은 탁월함을 얻고 향상하기 위한 9가지 요소를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9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각자의 분야에서 최정상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원천적,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탁월함을 갖기 위한 소양으로 열린 마음, 민첩성, 공감 외에 또 무엇이 더 있을지 우리 독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심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